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됐어요. 10월 1일자 핀 도전을 목표로 집중하며 열심히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 정도 지인에게 사업 시작을 알리고 사업 설명까지 한 상태인데 두 번째로 다시 만나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만난 약속을 하는 게 어렵고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스타일을 알아야 제가 크리에이티브 할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이 사업을 알리고 네. 이러는 것도 좀 어려워가지고 거절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입을 떼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얘기는 해요. 네. 하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를 응원하고 네가 하는 거는 좋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본인이 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소비자가 되는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회원가입 없이 그거는 뭐 그냥 너한테 주문해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만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세요. 일단 너 나한테 주문해서 구입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네, 근데 그게요. 예. 처음에 이제 갔을 때랑 저도 이제 계속 변했잖아요. 예, 예, 예. 처음에는 아예 뭐 그런 걸 못 해가지고 네. 아예 이렇게 그 사람을 한마디로 버린 셈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 제가 좀 성장해서 했으면 좀 잘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의욕만 앞서서 먼저 가서 막 얘기했다가 아니니까 거절했네? 하면서 좀 막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이제 조금 단련돼서 얘기하면 아, 이 반응은 조금 제가 이제 아 그럴 수 있어 생각은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아메이는 워낙 또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문화가 참 좋아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문화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아메이 컨설팅을 하면서 그 10주인가 그 10주 과정을 다 가서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멋지더라고. 오, 매주 막 700명씩 매주 모여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오는데 막 거기서 앉아 있으면 막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예. 약간 좀 오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도 에너지 받고 오니까. 근데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역시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팔아야겠구나. 리더십을. 거기는 그 리더십을 얘기하더라고요. 물건인 다음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죠. 물론 물건을 팔아야 이제 내가 소득이 있는데 사업자를 얻으려면 내가 리더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게 약하니까 회사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회사는 뭐 역사와 전통이고 세계 1등이고 뭐 맞죠. 근데 나중에 영업을 여러분 많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보험 가입하셨죠? 혹시 회사 보고 가입했어요? 설계사 보고 가입했어요? 반반? 예. 보통 이제 보험 소비자들 조사를 하면 75% 이상이 설계사 보고 가입을 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이 뭐 말도 안 되는 보험회사는 아니죠. 똑같은 삼성이고 뭐 어디다 그래도 설계사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은영님을 보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미를 보고 사업하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보고 사업을 해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비전, 가치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게 먼저예요. 아까 우리 플래너 수업했듯이 네, 꿈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고 정확한 뭐 비전이 있으면 사람들에서 얘기할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아메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하세요. 내가 더 중요하다. 전 그래요 진짜. 아메이가 망할 일은 없겠지만 하다 보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못 올라가봤자 그 위까지. 위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마음.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품 자체 워낙 좋으니까 저도 엄청 쓰고 있어요 집에. 예.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뭐. 차량용 공기청정기 이렇게 시끄러워. 소문이 너무 좋아 그냥. 차가 타면 소문이 너무 좋아 헤파필터가 아주 그냥. 제일 좋대요. 에어메이께 제일 좋다 샀어요. 그니까 센 거야. 참아야 돼. 차가 너무 조용한 것도 전기차나 전기차로 조용하거든. 그러니까 더 시끄러운 거지. 제가 청각형이어서 좀 청각이 되게 민감해요. 시끄러운 거를 별로 되게 못 참아요. 그래서 막 오히려 막 잘 때 막 시계 소리도 들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갑자기 뭐 딴 얘기가 나왔네. 자, 그래서 콜드 컨택으로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 노하우 궁금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